자, 이제 본격적으로 퀘스트 해보죠. 자, 퀘스트가 가장 좋다고 했죠? 정식 드라이버형 퀘스트는 다른 의뢰소이지. 이 도시에 의뢰소가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이 도시에는 의뢰소가 4개 있어. 제1 의뢰소는 보통 초보 드라이버들을 상대로 하지. 제2 의뢰소에서 일을 해도 될것 같아. 남쪽으로 가면 나온다고 합니다. 반회사라는 식으로 찾아랍니다. 어이씨. 오케이. 어서오고 반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거 알아? 자기 사진이나 만화 캐릭터, 애완동물 등등 어떤 스티커든 마음대로 붙일 수 있지. 스티커 코팅제를 판매하고 있어. 특별히 선물을 해줘. 오! 선물을 주네요. 오! 야, 근데 거래 등록 가능인데 이거 팔자! 야, 팔면 안 돼? 야, 얼마짜리야, 저거? 스티커. 아, 지금 매물이 없는 거구나. 자, 다시 퀘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론 부품 분석 용액이 필요하대요. 이 의뢰에서 섹시한 반회사형이 잘 알고 있을 것 같다고. 말이 좀 이상한데? 허허허, 그 아가씨 죽이지 않나요? 허허허, 이러는데? 이거 옛날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아주 그냥, 큰일 나는데. 자. HUV가 무엇인지 밝혀질 수도 있겠군요. 선물 하나 준대. 자동차 쿠폰. SS라는 자동차 쿠폰이 있을 거예요. SS는 2등급 차량으로 처음 지급되는 차량보다 훨씬 성능이 좋답니다. 레벨 5가 되었을 때 비밀 기지내 자동차 상점을 이것을 가지고 가면 저렴한 비용으로 SS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볼까? 오. SS 저거 한번 사봅시다. 아.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 좋은가요?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야, 사지 말자. 오퍼레이터 에리나. 에리나 누나를 만났어요, 드디어. 좋습니다. 체이싱은 도시의 나쁜 자동차인 HUV, 허브를 제압하는 임무로 많은 OMD 드라이버들이 도전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국장님을 만나보세요. 오케이. 에리나 누나 만났고요. 제이슨 국장. 이제 왔군. 에리나에게 대충 들었겠지? 아무튼 이 평화로운 무필리스에는 언젠가부터인가 HUV라고 명명된 자동차들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HUV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있어. 내가 스토리를 보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대충 보니까 문필리스의 HUV라고 하는 그 이상한 집단이 도시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HUV라는 놈들을 좀 때려잡는 약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더피 교관님께서 HUV 체이싱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려줄 거야. 더피 교관님은 지금 보거 요리집에 있대. 보거 요리, 오케이. 보거 요리, 누가 봐도 보거 요리집처럼 생겼네. 미트론 광물을 캐기 위해서네. 미트론 광물을 캐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무기를 써서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엘마리온 섬 내에는 무기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조약을 했기 때문에 무기를 쓰지 않고. HUV의 방해를 받지 않고 미트론 광물을 많이 캐야만 지구촌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다. 오케이. 나름 또그 시대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잘 반영을 한것 같은데, 에너지 관련된 민감한 부분들이라든지. HUV 한 대가 폭주하고 있답니다. 제가 제압하래요. 너는 뒤졌다.
점프네, 못 참지. 나이스, 점프네, 한 개 더, 못 참지. 아. 되겠네요. 자, 이런 차들은 드리프트 하면서 빵! 나이스! 투어 호텔 근처에서 HUV가 나타났대. 이번엔 제압하지 말고 조용히 미행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떨어졌어. 여기서 대기를 하면 되나요? 오케이, 이제 따라가. 위에 게이지가 나오네요. 그래도 미행 미션이 좀 다양한데, 생각보다. 보통 이런 게임들은 좀 단순해서 재미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데, 진짜? 왜 망했지? 오케이. 이게 이런 게 단점이야. 드리프트라고 하면 보통 곡선 코너를 완만하게 좀 매끈하게 도는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얘는 직각으로만 꺾여.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 제3 의뢰소로 가랍니다. 의외 직원이 있다고? 의외라는데? 누구지? 내가 만났던 NPC들 중에 한 명인가? 제3의뢰소 신지. 제가 아는 그 신지가 맞아요? 내가 아는 신지는 그 신지밖에 없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애기는 아니랍니다. 누가 봐도 애새끼인데. 두근두근하냐고? 두근두근하면 큰일 나지 않니?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힝, 무서운 유키 아줌마가. 유키 아줌마요? 유키 아줌마가 누군데요? OMD 드라이버 중에 가장 실력이 좋은 드라이버. 문펠리스 아파트 2단지에 있대요. 유키 아줌마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되게 아줌마야? 신경 안 쓴대. 오, 쿨한데? 여기서 아파트 단지를 지나 문펠리스 상징탑을 돌아서 여기까지 몇 분만 이동할 수 있어? 소문에 너라면 엄청 빨리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 기다린대. 오케이. 테스트 하는 거죠? 자, 갑니다. 자, 무섭님, 이거 하고 있지? 자, 일로 와봐. 야, 대결 한번 하자. 자, 일로 와봐. 옆에 서봐요. 자, 어제 똑같은 퀘스트죠? 자, 먼저 돌아온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심지어 똑같은 페라리네요. 자, 갑니다. 내가, 1 지워지면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3, 2, 1. 완성하지? 어, 됐다! 출발! 어이, 스트롱님도 오셨네? 오케이, 나는 부스터가 있지. 자, 점프인데요. 호잉! 돌아 뭐야, 비켜. 비켜. 야, 어림도 없죠? 저 아닌데? 안돼. 아이씨, 뒤보느라 놓쳤네. 저게 꼴등 오네요. 아, 이거는 내가 다 이긴 건데. 아씨, 까비. 밑으로는 연료 배달이에요. 저 이거 옛날에 이거 미션 해봤거든요. 딱 기억이 나. 왠줄 알아?
이거 보시면 위에 여기 충돌 5번 하면 이게 실패하거든? 근데 제가 그때 이 여기서 이 미션을 하는 걸 알고 그때 다른 사람들 이 미션 한 사람 있으면은 박아가지고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 미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이라니. 그때 어린 마음에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한 두세 명이서 몰려다니면서 파괴했었는데. 맞죠? 역시 OMD 드라이버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운전을 잘하시네요. 야, 한 번 오고 계시지 않나? 트럭님 오고 있지 않나요? 트럭님 내가 알기로는 오고 있을 텐데 지금 딱히 지금 보이지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오랜만에 추억을 좀 되새겨볼까? 저 저건가? 저 사람인 것 같은데? 저기 맵에 보이는? 저분인 것 같은데? 나 길목에 딱! 아이 오다 아 이거 막아! 아 막아 저거! 아 실패! 아 저거 막아! 아 저 사람 막아! 오 왜 이렇게 빨라? 야 트럭 왜 이렇게 빠르냐? 오케이 한번 박았죠? 야! 야 저 사람 박아! 왜 트럭 왜 이렇게 빠르냐? 아 까비! 아 뭐? 미쳤어 뭐? 미쳤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까지가 패스트예요. 좋아. 옛날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지. 드디어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팔켄 산장의 브렌튼 노인을 OMD IT 센터 정식 지원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포켓빵집의 걸작인 도넛 상태가 완벽해. 흥, 이까지 도넛 하나로 내가 너희들과 일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마. 쌍놈이네. 도넛까지 사다 줬는데. 뭔가 저 브렌튼이 스토리상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딱히 브렌튼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안 나옵니다. 지금 순찰만 하고 있고 뭔가 순찰을 하면서 뭔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약간 이런 것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드디어 브렌튼이 사족을 못쓰는 미끼를 찾아냈네요. 미트로 신에너지 개발 정보 문서를 정부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문서로 회유해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네요. 아니 서류만 낼름 먹었네. 제이슨 국장이 단단히 화가 났군요. 펠켄 산장 앞으로 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브렌튼의 정찰을 미행. 조금 퀘스트가 좀 개같네요. 브렌튼을 검거해서 HUV와 관계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유적지 호텔. 야 브렌튼 너는 호위됐다. 어? 도주했다고? 한 발 늦었대. 영감이 제2의 도시 코이노니아로 도주했답니다. 이 미트론 섬에는 모두 4개의 도시가 있네. 자네 같은 드라이버들이 그 도시에도 있어. 물론 넘버9 드라이버들이지만 말이야. 제2도시는 국장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네. 이유는 묻지 말게. 어쨌든 브렌튼이 도넛이랑 서류 먹고 쨌네요. 달달하게 먹고 갑니다.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좀 멍청한 것 같은데? 아니, 맘만 먹었으면은, 브렌튼도 이제 현상수배 딱 걸어가지고 이제 국경에서,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막 막아두고 약간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냥 도망갔어. 우리도 제2도시 못 가니까 철수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예, 약간 좀 답답하긴 한데 일단은 계속 봅시다. 뭔가 스토리 진행이 있겠지. 브랜튼 검거 작전에 실패해서 제이슨 국장이 보고를 하려는데 OMD 정보청사에 있다고 합니다. 멍청한 녀석들, 거봐, 멍청하다니까 애들. 오, 눈앞에서 아니, 내가 국경을 넘어갔으니까 우리들 우리 관할 아니 빠이 약간 이런 이 멍청. 제 3의뢰소 신지한테서 제 2도시 패스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야 신지야, 오빠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신지야 오빠 왔다. 빨리 패스권 내놔. 신지가 좀 착하네. 2만 미터로 준대.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신지가 아주 잘 컸어. 오케이. 아직 다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지금 38만 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히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돈이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뭔가 아이템 같은 걸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다고는 못 느끼겠거든요. 막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많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예, 코이노니아. 자, 제2의 도시 코이노니아입니다.